얼마 전 후쿠오카 스시집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제법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저도 교토에서 테러라고 하면 테러라고 할 수 있는 테러 비슷한 것을 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마침 식사하는 과정을 모두 영상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다녀온 곳은 교토의 갓바셋이라는 곳인데 100엔 초밥 체인점과 이름은 같지만 거기는 아니고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3,000엔에서 5,000엔 정도의 예산으로 오마카세 스시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 비 맞으면서 청소사 야간 개장 다녀왔고 좀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어폰 낀 것도 깜빡하고 그냥 들어와서 자리 안내해주는 직원 말도 못 듣고 약간 어버버 했더니 그냥 너는 관광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영어 메뉴판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문했고 10칸짜리 오마카세 세트랑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당한 테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고 빠르게 편집했으니까 잘 보세요. 저는 분명히 10개를 시켰는데 13개가 나왔습니다. 사실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먹고 나와서 뭔가 많이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영상 보면서 개수를 세보니까 3개가 더 나왔더라고요. 10개는 3,190엔, 13개는 3,740엔, 500엔 더 비싼데 계산하는 걸 보면 3,190엔, 10개짜리로 계산한 게 맞고 추가 주문한 게 363엔짜리였고 커버 차지가 407엔, 그리고 맥주가 627엔입니다. 네, 편집하면서 보니까 맥주 한 잔이 계산이 안 됐더라고요. 627엔. 초밥 3개를 서비스로 먹은 줄 알았는데 맥주도 한 잔을 그냥 먹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먹으면서 딱히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먹고 나왔는데 왜 이런 서비스가 나왔는지, 왜 이런 서비스 테러를 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와사비 테러랑은 조금 다른 그런 서비스 테러를 당한 건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여기 가서 초밥을 먹었는데 주문한 개수만 나온다, 그렇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보통은 개수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원래 오마카세라는 게 예산에 맞게 알아서 준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3개를 더 준 거는 이날 재료가 좀 덜 신선했거나 뭐 그런 이유로 양으로 채워준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제가 정말 불쌍하게 생겼거나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해보면 이날 비도 좀 맞고 피곤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리뷰를 보실 때 좋은 얘기도 그렇고 나쁜 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호텔 예약을 다 하고 결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리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 더럽다 이런 걸 보고 호텔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여행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수백 개의 리뷰 중에 그런 게 딱 하나다. 그런데 호텔 객실은 뭐 300개, 400개다. 과연 바퀴벌레를 다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런 리뷰가 많으면 당연히 거르는 게 맞지만 리뷰 하나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의 호텔은 제가 추천했던 호텔 리뷰인데 이 호텔 추천하고 사실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진 않으셨지만 취소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를 낸 게 추천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네, 마음은 역시 편치 않고 지금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러운 내용으로 일관된 리뷰가 있다. 그것도 단기간에 집중된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누적되었다. 그렇다면 그 리뷰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의 리뷰만 보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와사비 테러가 났던 후쿠오카 초밥집도 예전 리뷰를 보면 다들 좋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온 후에 정확한 사실 검증 없이 뉴스 기사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 리뷰에 별 하나로 테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식당에서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어뷰징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동안 작성된 별 하나 리뷰는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무뎌서 그런 건지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일본 여행하면서 술집은 좀 이상했던 곳이 있기도 했지만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밥집만큼은 서비스나 맛에 실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혐한이나 제대로 된 테러도 좀 당해봐야지 유튜브 조회수가 오를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일본을 몇 번을 갔는데 왜 저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초밥 먹으러 가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시소막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깻잎이랑 비슷한 거고 이게 보통 초밥 나올 때 가니쉬처럼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시 먹고 마지막에 뭐 해줄까 그러면 꼭 시소막기를 해달라고 하는 편이라서 해주는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맛이 이래가지고 음식 추천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